팝핀의 첫 번째 기초 팝 하는 방법인데요. 자, 처음에 이제 팔팝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팔을 쫙 펴주신 후에 자, 팔꿈치를 구부려주시는 거예요. 자, 구부려주실 때이 손목의 위치와 어깨 위치를 일직선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구부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힘을 한번 주면서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팔꿈치를 약간 팔꿈치를 이렇게 툭툭 치듯이 쳐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할때 치시면서 팔꿈치 같이, 둘. 다시 시작.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앞으로 했을 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두 번째로는 이 목팝인데요. 자, 목에다가 힘을 주실 때힘 주는 방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 고개를 이렇게 숙여볼게요. 숙이면서 이쪽 근육에 힘을 주면 나오거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보시고, 이렇게 있을 때는 힘이 안 나와요. 구부렸을 때 힘. 그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 근육을 좀 단련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같이, 하나, 둘, 셋, 넷. 이 턱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뒤로, 하나, 둘, 넷. 자, 목팝은 이렇게 하고요. 어깨를 써서 이제 할배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어깨를 이용해서 할배팝을 쓰시는 방법을 천천히 하게 되면은 어깨를 위로 올려주시고 내려주면서 꾹 눌러주세요. 자, 이때 들어가는 힘이 할배 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깨를 올리지 않고 바로 있는 상태에서 확 내려주시면서 힘을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 힘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이 통통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슴 쪽 팝을 한번 해볼게요. 가슴 쪽 팝은 카운트에 맞춰서 원, 투 하신 다음에 쓰리, 포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2, 3, 4. 자, 그러면은 한 번에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넣는 거. 시작. 1, 2, 3, 4. 1, 2, 3, 4. 안쪽으로 넣는 것도 똑같이 1, 2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2하고 들어갈 때는 뭔가 미사일이 날아와서 맞은 듯한 느낌. 1, 투, 원, 투. 자, 그 다음에는 이 명치팝하고 배팝인데요. 간단하게 명치팝은 명치에다 힘을 주시면서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팝은 그말 그대로 배를 내주시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겉으로는 많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우리가 몸에서 보이려면은 더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자, 힙합까지. 자, 그러면 상체 팝은 이렇게 팔, 목, 어깨, 할배, 가슴, 명치, 배까지 해서 이 상체의 팝이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체 부분의 팝은요. 자, 다리를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뒤꿈치를 내려주신 후에 무릎을 펴주시는 거 까지 세 동작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무릎의 방향이 대각선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힘을. 그때 이 근육에 팝이 들어가거든요.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지만 박자는 원, 투가 되겠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연습할 때는 두 개씩 같이 세트로 한번 해보실게요. 자, 팔하고 이제 목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팔하고 이 할배까지. 원, 투, 쓰리, 포. 가슴까지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까지 같이. 시작. 원, 투, 쓰리, 포. 그럼 전체 팝이 나오겠죠? 자, 팔을 벌리신 후에, 자, 온 힘을 다해서 몸에다가 힘을 잠깐 주는 거예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자, 이렇게 급하게 팝을 하시면은 너무 팝을 느끼기 힘드니까 원, 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 팝에 대한 느낌이 익혀지실 때, 그때 익숙하실 때 같이 이제 더블 팝을 하게 되는데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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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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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자, 이렇게 더블 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연결로 카운터로 해보겠습니다. 자, 팔부터 해볼게요.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여기까지 하겠습니다.